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 사람들의 말 가운데는 축복을 해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일상생활에도 예사롭게 축복을 비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들이 축복하는 말 가운데 God bless you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입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말은 말로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요. 사람이 잘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요. 행복하고 번창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하는 말은 굉장한 위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으며,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저주의 말은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결코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가져오는 일만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축복의 말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 많고 앞에 눈이 보이지 않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장자 에서에게 너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좀 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나올 거예요. 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야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 말을 드러내서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아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잡아오라고 하여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저는 형과 다르잖아요. 형은 털이 있고 나는 털도 없고 도저히 만약에 갔다가 축복 못 받고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어머니는 아니다 하더니 에서가 입던 제일 좋은 옷 그 옷만 향취가 나는 옷이에요. 그 에서가 입던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주고 그리고 이 손목과 이 목에다가 염소 새끼의 가죽 털을 갖다가 씌워서 그리고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그래 빨리 잡아왔느냐 그러니 순적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야, 근데 이상하다. 어? 어떻게 너가 에서냐? 어? 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의 음성 같은데 에서냐? 어? 제가 에서입니다. 그럼 이리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별미를 갖다가 대접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맛있게 별미를 정말 마음껏 잘 먹었습니다. 기분도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그래 왔더니 에서의 옷을 입은 그 향취가 그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털도 있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 에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그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 축복 빈 게 창세기 27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은 하늘이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헐레벌떡 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왔더니만은, 아버지, 별미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가 얼마 전에 왔다 갔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방성 태국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하는 말이 뭐냐?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자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하고 에서가 팍 달려드니까, 그러니 이삭이 하는 말이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축복을 또 빌 수 있는 것 같은데, 축복을 야곱에게 줬으니 이제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속아서 줬지만은. 그때 형에서는 아우를 죽이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은 어머니가 빨리 도망을 쳐라, 그래서 밤에 도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축복을 빌어준 야곱은 그대로 된 장면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에가 자기가 거할 집 고치를 지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실로서 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굴레를 씌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못 사는 굴레가 씌워지게 되고, 나는 죽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굴레가 씌워지게 되는 것이고, 팔자 세다고 타령하는 사람에게는 팔자 센 굴레가 씌워지게 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못 산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가난과 저주의 굴레가 그 사람과 인생을 묶어놓고 그 인생의 굴레를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입에 나오는 말은 크나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말로서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속임수를 쓴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나깨나 장자의 축복을 바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버지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야곱은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그대로 열두 지파를 얻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막말을 합니다. 뭐 벼락 맞을 놈, 빌어먹을 놈, 미친 놈, 망할 놈, 나가 죽을 놈, 썩을 놈.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로 말한 대로 자녀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영국 북부 지방에 가면 한 공원이 있는데 나무를 과일나무를 열두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다 이름을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나무는 베드로 나무, 한 나무는 뭐 야고보 나무, 또 안드레 나무, 요한의 나무 전부 다 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가룟 유다의 나무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1년 되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다 잘 맺어지는데 가룟 유다 나무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뽑고 또 다시 다른 나무를 갖다 심어놔도 또 얼마 안 가면 또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 야, 이거 참 이상하다 해서 가수원 지기가 저게 왜 저런가 하고 나중에 유심히 바라봤더니 공원에 온 사람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거는 베드로 나무네, 이거는 뭐 요한 나무네 하더니 나중에 가서 가룟 유다 나무를 탁 보고는 그냥 춤을 뱉으면서 착! 하더니만은 이 나무는 가룟 유다 나무구나! 또 어때? 탁! 하고 춤을 뱉더니만은 그다가 저주를 퍼붓고 춤을 뱉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 그 나무가 열매도 못 맺고 뿌리채 말라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말도 생각보다가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고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면 그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그 결과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민족에게 5천년 역사 속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로마 이 지상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이들은 정복당했습니다.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 시대에 굉장한 나라입니다. 로마도 전 세계를 뒤덮었던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다 지상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민족은 지금까지도 엄연히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해서 한꺼번에 600만 명을 대학살을 했습니다만은 히틀러 자신은 그 말로가 결과적으로 자살을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청교도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환영하고 받아주었습니다. 흩어져서 유랑하며 고생하던 유대민족을 두 팔로 벌려서 환영하여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민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미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국교가 있어 대사가 서로 교환되고 하다가 5.19가 나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서로의를 대사를 교환되는 걸 폐쇄해버리고 중동에다가 우리는 대사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중동에 뭐냐 그 오일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싸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MF라고 하는 것이 터져나오니까 중동에서 덕받던 것보다도 엄청난 더 많은 수십 배에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과도 지금 현재는 내왕을 하고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왜 그러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한번 다 보세요. 거기 핵심들은 전부 다 유태계예요.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가는 것도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복받았던 것이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축복해 주면은 그 원수에게 독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축복해 준 그 원수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저주하면은 원수는 더욱더 잘못되어서 결과적으로 내게까지도 화가 미치게 되고 만약에 저주한 원수가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면은 그 저주는 저주를 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성경적이란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성경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제일 빨리 받는 축복이 뭐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원수가 받아들일 리 없어요, 그걸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뭐냐? 그것이 그 빌어준 축복이 도로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다에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빠른 거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빨라요, 축복받는 길이. 그러면은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면은 원수가 저주를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그 저주가 나에게까지 미쳐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저주를 받으려고 저주를 했는데 그 삶이 저주가 받을 게 아니면은 그 저주가 도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냐? 복을 빌면은 원수가 그 복을 받아들이면은 복받아 잘 되면은 미치어진 게 나도 복받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온다는 겁니다. 또 원수가 복을 뿌리가 비는데 안 받아들이면은 내가 복을 빈 그 복을 도로 나에게 돌아오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나쁜 습관이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뭐 말도 있는데 우리도 다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도, 사업의 축복도, 또 자녀들도 우리는 다른 사람 위해서 많은 복을 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의 종이나 성도를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저주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나 성도를 많이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축복한 여러분도 그 축복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하는 자와 축복하는 자에 대하여 가르치는 성경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의 5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 여기 송축하라 하는 단어는 영어로 블레스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야훼를 송축한다는 말인가? 물론 아닙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위치에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려는 말이라기보다는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바로 이 송축이란 말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지성, 감성,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야훼를 송축할 때는 우리의 입술, 혀뿐만 아니라 우리 뇌, 심장, 폐, 내장, 세포, 혈액까지 총동원되어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피조된 모든 자연 만물들이 또 열방의 영혼들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하는 것이 높임 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우리 말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는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언제나 친절한 말, 부드럽고 따뜻한 말, 겸손하게 상대를 높이는 말, 부득이하게 직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바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심 없이 느껴질 말만 하란 말이에요. 그런 말은 서로의 인생을 밝게 만들어주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나는 복된 존재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현재의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된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도리어 복을 빌자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어도 또 미운 사람이 있어도 도리어 복을 빌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를 말고 도리어 복을 빌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결국은 그 복을 계속 이어받게 해 주시려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송축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 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을 때에 기름을 갖다가 듬뿍 갖다가 부으면은 그 심지가 그 기름을 완전히 빨아들이게 되어서 사그라드는 그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듯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는 아름다운 이 세상에 되어가도록 서로 복을 빌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빕시다. 왜? 상대방이 서로 시기, 질투, 싸움, 분쟁 이런 것들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마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런 것을 이제 이 순간부터 뭐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시 여기는 사람을 감정이 폭발되면 싸움이 불붙듯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해서 복을 빌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면 뭐냐
바로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가 받으면은 잘 떼어서 돌아오고, 그가 안 받아들이면은 안 받아들인 그것이 내가 빈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 사회생활하면서 도리어 복을 비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에 사랑해 주님, 자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담이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응답이 올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도 몸도 아픈데 손은 좋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뒤척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시고 도리어 복을 비는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